막대기를 이용해 수북하게 쌓인 콩을 내려칩니다. 강릉의 대표 음식인 초당두부를 만들기 위한 시작 단계인 콩털기. 체험객들은 처음 해보는 콩털기에 어느새 빠져듭니다. 저희 이제 곧 초당 순두부 먹으러 갈 거고 아침에는 장칼국수 먹었어요. 주말을 맞아 강릉 음식문화체험전이 열린 월화거리 일대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요즘의 여행의 트렌드가 먹거리 위주로 이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강릉의 특산 음식을 저희가 좀 우리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해서. 강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바로 순두부요. 초당 순두부. 이따가 배추도 줄게요. 고춧가루도 주고 소금도 주고 그러니까 긴장해버려. 다양한 강릉의 음식들이 전시된 부스도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예술 작품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이뻐요. 그리고 막 먹고 싶고 이게 조화 같은데 막 여기서 진짜 딱 먹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정도로. 월화거리 강릉 음식문화체험전에서는 강릉 특산품을 이용한 요리 경연대회와 어린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월화거리 강릉 음식문화체험전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초당두부는 물론 개빵콩을 이용해 만든 빵과 강릉 쌀맥주 등이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특히 강릉 지역 특산음식 판매업소 이용 영수증과 강릉역 승차권을 가지고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체험전을 강릉 대표 먹거리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